지성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지식 테이너 김승훈이에요. 자, 요즘 이제 8월 말로 다가가고 있죠? 8월 말에서 9월 초. 어떻게 보면 거의 9월의 한가위 때까지 여름이죠. 9월 한가위 때까지가 여름일 때가 있고, 가끔은 이제 10월이 한가위일 때가 있죠. 근데 이제 보통 우리나라의 여름은 한가위 때까지가 보통 여름이기는 한것 같아. 그리고 이제 한 10월쯤 가면, 10월쯤 가서 조금 이제 날씨가 가을이 되죠? 요즘은 9월도 여름이지. 근데 이렇게 한여름에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생명체가 있죠. 바로 모기죠. 그러니까 이게 모기가 마냥 덥다고 무조건 모기가 성행하진 않아요. 더우면서 날씨도 습해야 돼. 그리고 이 모기는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지구촌 어디를 가든 모기는 있어요. 사람이 살 조건이 되면 모기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한번 이 모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세상에서 제일 잔인한 동물, 모기 이야기. 네, 준비를 해봤고요. 이 모기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내가 이거 이제 사람들이 과연 이거를 좋아할지 싫어할지 이거는 일단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약간 내가 뭐 모기를 죽이는 뭐 모기 잡는 모기 죽이는 뭐 그런 컨텐츠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모기에 대해서 그냥 여러 가지 그냥 정보만 알려주자 하는 취지에서 하는 게이 GTA 위키 컨텐츠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모기, 영어로 이제 모스키토라고 하죠. 곤충강 파리목 모기과에 속하는 동물이에요. 인섹타 딥테라, 그다음에 클리시데 뭐 이렇게 읽나? 어쨌든 파리 바퀴벌레 등과 함께 대표적인 해충이에요. 익충도 있고 해충도 있는데 이제 광릉 왕모기는 오히려 모기를 잡아먹고 살기 때문에 익충이에요. 이게 아마 그 대표적으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악명 높은 그 모기종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그래서 이 모기가 대표종이고 그 종류는 3,500여 종으로 지구촌에 굉장히 많아요. 이 중에 대한민국에는 11소, 57종이 있는데, 아종을 포함하면 59종이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 자를 보면, 모기가 사람 피를 빨아먹기 위해 여기 침을 꽂고 있죠. 어원이 어디서 왔는지 분명하진 않아요. 그래서, 역사로는 1억 7천만 년 전, 쥐라기 시대부터 등장해요. 이 중생대의 쥐라기 시대부터 등장해가지고 이거는 그 뭐냐 페름기 성캄브리아 맞나? 페름기 트라이아스기 쥐라기 백악기 이네 개의 기가 이 중생대 시대잖아요. 그 고생대 성캄브리아대 중생대 신생대 약간 이거는 그 지질 역사기는 한데. 그이 지질 역사긴 한데 그러니까 인류가 생기기 전의 역사야. 인류 생기기 전에 이 지질학적인 역사는 굉장히 길죠. 그래서 보통 이 쥐라기 백악기 시대가 공룡 시대,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공룡 시대예요. 근데 이제 KPG 대멸종이라고 해가지고 지금으로부터 한 7,500만 년 전쯤에 공룡이 멸종을 해요. 그런데 이 공룡까지 멸종했던 이 시대에도 모기는 살아남아요. 근데 이게 모기가 어떻게 살아남냐면요. 평상시에는 꽃이나 과일을 빨아먹고 살아요. 그래서 사실 숲에 가면 모기가 조금 있기는 해요. 숲에 가면 모기가 많고 꽃이나 과일의 즙을 빨아먹고 살고요. 그래서
속씨 식물들의 수분 조절에 기여를 해요. 그런데요, 이제 모기가 번식을 하려면 알을 낳잖아요? 그 장구벌레라고 부르는 유충을 낳아요. 근데 암컷이 임신해서 산란기가 돼. 하면요, 알의 생육에 있어서 단백질이 필요하거든. 근데 이 단백질이 필요하면 그 꽃이나 과일에는 단백질이 없잖아. 그러니까 생물을 빨아먹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제 모기들은요, 덥고 습한 기후를 선택해서 알을 낳기 때문에 주로 여름에 습도가 굉장히 높은 시기에 알을 집중적으로 낳아요. 그리고 단백질을 보충하기 위해 온혈동물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요. 우리 사람처럼. 그리고요, 수컷은 피를 빨아먹진 않아요. 알을 낳진 않으니까. 그런데 산란에 영향을 미치죠. 왜냐면 수컷들도 산란에 필요한 정자를 뿌리기 때문에, 수컷에게는 정자가 있기 때문에 이 산란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수컷들도 잡는 게 좋아요. 그래서 모기가 이제 사람의 피를 빨아먹는 과정만 보면 사람에게 가려움증만 유발해요. 지금 나도 여기 요 팔뚝에 지금 모기 물려가지고 이미 그 흉터가 좀 났는데, 여기도 흉터 있고. 그러니까 단순히 모기가 한 사람 피만 빨아먹으면 가려움증만으로 끝날 수 있어요. 그런데 모기들은요, 한 사람에게만 피를 빨아먹지 않아요. 이곳 저곳 옮겨 다니면서 피를 빨아먹기 때문에 세균이랑 바이러스를 함께 옮기고 다닐 수가 있어요. 어쩌면 정말 이전 세계적으로 바이러스성 감염병의 그 매개체 중에 하나는 모기예요. 대표적으로 말라리아가 있죠? 말라리아 전파가 모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더운 나라들의 말라리아 환자가 많아요. 그 한국인 제1호 가톨릭 사제랑 제2호 가톨릭 사제가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이랑, 그다음에 그 가경자 최양업 프란체스코 아니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 이렇게 그두 분이 있는데, 원래는 그두 분만 신학생으로 간게 아니고 그 최방제 프란체스코 하비에르 신학생도 같이 가요. 근데 이 최방제 프란체스코 하비에르 신학생은 사제서품을 못 받고 마카오에서 선종해요. 그 마카오에서 선종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말라리아예요. 말라리아고요. 그 흡혈로 인해서 단백질 쇼크로 인해 죽는 사람들도 있기는 해요. 그렇고요. 모기가 얼마나 잔혹한 존재냐면요, 지금 이거는 통계 자료인데 좀몇년 지났을 수도 있어요. World Deadliest Animals, 세계에서 그 가장 잔인한 동물들을 나열을 해요. 여기 보면 그 1년에 사람이 동물에 의해 얼마나 죽는지 연간 통계치를 나타내는 건데, 의외로 상어나 늑대는 1년에 10명꼴이에요. 그리고 사자 1년에 100명꼴, 코끼리한테 밟혀 죽는 거 1년에 100명꼴. 늑대나 상어, 늑대, 사자한테는 물어 뜯겨서 죽죠. 그리고 코끼리한테 밟혀 죽고. 그리고 히퍼, 하마한테 1년에 500마리. 그리고 악어한테 1년에 1000마리. 그 테이프웜, 아마 이 테이프웜이랑 여기 그 라운드웜, 이게 아마 지렁이일 거예요. 어쨌든 이 벌레들 때문에 죽고요. 그 다음에 프레시워러스네요. 그 깨끗한 물에 사는 달팽이.
1년에 만명 정도 죽는다고 하고요. 그 달팽이 요리도 해먹는 나라가 있죠. 그리고 그 어쌔신 버그. 어쌔신 버그한테 1년에 만 명꼴로 죽고요. 그 다음에 그 플라이 파리들한테 1년에 만 명꼴로 죽고요. 그 다음에 놀랍게도 개한테 1년에 2만 5천 명꼴로 물어 뜯겨 죽어요. 왜냐면 광견병이라는 게 있어요. 그 의외로 개한테 많이 물어 뜯겨 죽고요. 그리고 뱀한테 물려 죽는 사람이 5만 명이 있어요. 물론 뱀탕이 뭐 몸에 좋다는 소문이 있는데 안 먹어봐서 모르겠고요. 그리고 1년에 47만 5천 명꼴로 사람이 사람을 죽여요. 휴먼.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요. 그리고 모스키료. 1년에 72만 5천 명 정도가 모기한테 죽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요. 사람을 많이 죽이는 생명체 순위 1위 모기, 2위 사람, 3위 뱀, 4위 개가 있는데요. 그만큼 모기가 사람보다도 더 잔혹한 생명체라는 거예요. 자, 사람이 그러면 왜, 오히려 짐승들보다 사람들이 왜더 잔혹하냐 하면요. 사람들은요, 각종 범죄 행위를 저지르다 보면 누군가를 죽일 수 있어요. 그래서 각종 범죄 행위로 인한 인위적 살인, 사형 집행도 살인이에요? 그리고 의료 사고로 죽는 사람들, 그리고 테러 이런 거 포함하면 연간 45만 명에서 47만 명꼴로 사람이 죽어요. 그리고 전쟁이 발생할 경우 연평균보다 더 많은 사람이 죽을 수 있어요. 왜냐면 전쟁은 한순간에 수만 명 내지 수십만 명의 사람이 죽을 수 있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람이 굉장히 잔혹한 동물이에요. 자, 수컷이랑 암컷의 차이가 있는데요. 수컷은 사람 피를 빨아먹지 않죠. 그래서 암컷은 요침이 굉장히 길고 날카로운데 수컷은 그러지가 않아요. 의외로 수컷보다 암컷이 더 잔혹한 동물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수컷은 당연한 얘기지만 알에 낳진 않지만 번식이 귀화하죠. 정자를 뿌리죠. 그 모기 수컷이 이렇게 산란기 때, 그러니까 그 배란기 때그 수목이랑 암목이랑 짝짓기를 해요. 짝짓기를 할때이 수컷의 정자를 암컷이 그몸 안에 정자를 품고 다녀요. 그러다가 산란기가 되면 그때그때마다 수컷에게서 받았던 정자를 조금씩 그 알에다가 묻혀요. 그런 식으로. 그렇게 번식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암컷은 꽃의 꿀이나 이슬을 빨아먹고 살다가 산란기 한정에서 온열동물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오해하는 요소. 그러면 졸라게 추운 남극이나 북극에는 모기가 없을까 하는데 이거는 틀린 사실이에요. 있어요. 그래서 장구벌레, 유충이요, 바닷물에 그 담갔다가 말려도요. 그러니까 바닷물에 담갔다 말리면 그 물이 없으면 죽잖아요. 근데 다시 담그면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 장구벌레나 번데기들은요, 이제 물에 유충들이 태어나면요, 거기서 그숨 쉬는 곳만 살짝 물 밖으로 내밀고 숨을 쉬어요. 그리고요, 북극은요, 그린란드나 알래스카, 그 그린란드는 그 덴마크령이죠? 덴마크령 그린란드라는 이게 섬이 있는데, 그 그린란드는 당연히 눈이 쌓인 섬이죠. 그래서 여름에 얼음이 녹아요. 그리고
알래스카, 아메리카 대륙에 있죠. 그래서 이 알래스카, 그 미국의 알래스카주인데, 이 알래스카도요, 얼음이 녹고 물웅덩이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북극에도 장구벌레가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봤던 뉴스인데요.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모기가 북극으로 가가지고 그 북극에서 막 생명체들이 모기한테 물려서 죽었다는 끔찍한 소식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남극은요. 남극은 진짜 그 그린란드나 그 알래스카 이런 데랑 또 다르죠. 그 북극점은 얼음바다에 있거든요. 북극해 그 얼음바다에 있는데 남극점은요 그야말로 대륙이에요. 남극이 더 추워요. 그래서 그럼 남극은 어떻게 모기가 있을 수 있을까 하는데요. 여러분 남극으로 화물선이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니까 북극에도 이제 북극은 아무래도 이제 북극해라는 얼음바다 때문에 그 과학기지 이런 것까지는 없는데 남극은 그 어떤 나라도 주인이 없는 땅이에요. 그 남극에는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그 세계 여러 나라가 남극에 이제 자연을 연구하기 위한 과학기지를 세워요. 그래서 그 과학기지로 이제 배가 왔다 갔다 해야 될거 아니야. 최소 호주나 아르헨티나 아니면 남아공 이런 데서 그 남극으로 배가 갈거 아니에요? 특히 열대 대륙으로 유명한 남아메리카 그 특히 그 아프리카나 남아메리카에서 모기들이 화물선에 타요. 모기들이 화물선을 타고 가가지고 아니면 그 화물 상자에 딱 붙어가. 그래가지고 남극이 퍼져요. 그래서 이게 옛날에는 모르겠는데 지금은 이 지구 온난화 때문에 모기 활동 반경이 그냥 지구촌 전체로 확대됐다 보면 돼요. 지구 온난화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지구 온난화 때문에 겨울에 모기가 출몰할 수 있어요. 특히 사람이 사는 건물은 1년 내내 건물 안의 기온은 영하로 내려갈 일이 없거든요. 그러면요, 섭씨 10도만 넘어가면 모기는 살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건물의 정화조, 물탱크, 하수구 이런 데 모기들이 진짜 많이 살아요. 그래서 겨울에는 다들 건물 물탱크 막 이런 데 숨어 있다가 여름에 그 건물에 그냥 모기가 출몰하는 거야. 그리고 아무래도 그 시골보다 도시에 모기가 더 많은데요. 그 시골보다 도시가 모기가 더 많은 이유 중 하나는요. 사람이나 자동차, 에어컨 실외기 등등 그 날씨를 덥게 하는 기후 변화 요인들 때문에 그래서 모기들이 도시에 더 많이 모여요. 최근에 내가 장흥에 원릉에 촬영을 간 적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 원릉이요. 그 비가 오고 얼마 안 지나서 가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모기가 졸라게 많은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그 원릉이 있는 바로 옆길이 호국로야. 자동차가 꽤 많이 다녀요. 그 경기도 고양시에서 그러니까 그 통일로 그 고양 그 구파발에서 의정부까지 구파발에서 의정부까지 진짜 차가 많이 다녀요. 그 구간이. 그래서 이 모기들이 진짜 많이 그 날라다닐 환경이 되고 그리고 아마 거기 또 장흥 근처가 또뭐 저수지가 있는 건 아닌데 그 북한산 계곡이 있어요. 네, 그래서 모기들을 많이 서식해요. 물론 이제 북한산 계곡 자체로는 물이 깨끗하니까 괜찮은데 거기보다 좀 이제 내려오면 그
그 작은 근처에 하천이 좀 그렇게 깨끗한 편이 아니에요. 자, 그리고 모기가 잡히기 어려운 이유로는요. 해충들이 사람의 안구 회전보다 순간 선회 속도가 빨라요. 사람의 눈 속도보다 선회 속도가 빠르고요. 근데 고양이가 모기보다 손놀림이 빨라요. 고양이들이. 그래서 그거를 잘 생각하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 파리보다요, 모기들은 체형이 호리호리에 작잖아요. 그래서 파리보다 모기들을 놓치기가 더 쉬워요. 아, 물론 그 속도 자체는 파리가 더 빠르거든요. 파리가 더 빠른데 그 속도는 모기가 느린데 모기가 체형이 더 작기 때문에 놓칠 확률이 높아요. 자, 그리고 알을 낳는 곳이 딱 정해져 있어요. 모기들은요, 이 주변 환경이나 모기의 종류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고인물이 보이면 알을 낳아요. 그래서 뭐, 야외라면요, 뭐, 민물, 바닷물 상관없이 낳고요. 근데, 흐르는 물에는 잘 낳지 않아요. 고인물에 낳아요. 그래서, 흐르는 강보다는요, 약간 저수지, 댐으로 인한 호수 이런 데처럼 그 물의 흐름이 유속이 느린 데가 있어요. 그런데 모기가 알을 집중적으로 많이 낳아요. 그리고 고인 웅덩이, 그리고 버려진 타이어, 심지어 그 쓰레기 버리면요, 그 병에 고인 물에도 알을 낳아요. 그래가지고 막그 도시에서 해충 박멸 작업을 한다고 하면요, 하수도 정비랑 웅덩이 메우기를 이거 다 포함을 시켜요. 여기서 하수도 정비에는요, 하수도에 밑에 내려가서 그 방제 약을 쫙 뿌려요. 방제 작업을 쫙 하고요. 그리고 웅덩이는요, 그 흙으로 메워요.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 그 학교 운동장 가면요, 학교 운동장들 다 모래잖아요. 근데 이제 그 학교 운동장이 그 비가 오고 나면요, 학교 운동장이 비가 오고 나면 그막 웅덩이가 패여 있잖아. 근데 그런 곳에 이제 막 학교 수위 아저씨들이 열심히 흙을 갖다가 삽질을 해서 그 웅덩이를 메울 거예요. 그 이유가 학교 운동장에 모기들이 유충을 낳을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웅덩이를 메우는 거예요. 그리고요, 실내는요, 적당히 따뜻하고 물기 있는 영양가 많은 곳이면 어디든지 낳아요. 뭐, 하수구라든지, 환풍구라든지, 뭐, 변기? 응? 그래서 여러분들 그 공원 화장실 가면요, 공원 화장실에 모기가 많은 이유가요, 그 공원 화장실 변기에 모기가 알을 낳아요. 그 아무리 깨끗한 화장실이라도 그 공원 화장실에는 좀 모기가 많아요. 사실 그래서 그 공원에서 여름철에 내가 아니야, 여름철이 아니라 겨울철이라도요, 내가 공원에 화장실 가기가 되게 껄끄러운 이유 중 하나가, 공원 화장실에는 항상 모기가 있어요. 그, 특히, 아니면 이제, 그 산기슭에 있는 화장실들에는 그 모기뿐만 아니고 각종 벌레들이 많아요. 그래서, 솔직히, 그, 산기슭에 있는 화장실을 가기가 싫더라. 그리고 이제 창문 틈새. 창문 틈새도 당연히 그 물이 고이면 나올 수 있죠? 그리고 냉장고 뒤쪽이나 TV 뒤쪽에도 모기들이 서식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모기 잡을 때요, 이렇게, 냉장고 뒤쪽이나, 뭐, TV 뒤쪽이나, 책상 뒤, 그, 침대 뒤, 아니면 밑에, 각종 이 가구들 틈새 사이를 잘 탐색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싱크대 아래에도 그 모기들이 굉장히 잘 살고요. 지하주차장. 특히 지하주차장도 하수구가 있단 말이야. 그리고 지하주차장은 겨울에도 그 특히 지하주차장이 겨울에 조금 더워요. 그 여름에는 지하주차장이 좀더 시원할지 모르겠는데 겨울엔 지하주차장이 좀더 덥거든요. 특히 지하주차장은 차가 시동을 걸면 그 차가 연료를 태우는 것 때문에 열기가 나거든요. 그래서 지하주차장이 더워요. 그래서 그 암컷들은요, 수컷이랑 한번 짝짓기를 하고 나면요, 그 저정낭이 있어요. 그 사람은 남자한테만 저정낭이 있잖아요. 그때 모기는요, 암컷한테도 저정낭이 있어요. 근데 이제 모기의 수컷은 그 정자를 배출하기 전에 저장해 두는 게 저정낭인데, 암컷들은요, 그 알을 낳을 때 쓰려고 저정낭에다가 수컷의 정자를 받아서 저장해 놔요. 그래서 수컷의 정자를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알을 낳고 그 위에다가 정자를 슉 뿌리는 거야. 암컷이 뿌려요. 막그 물고기들은 암컷이 알을 낳으면요, 수컷들이 그알 위에다가 정자를 뿌리거든요. 약간 그거랑 조금 달라. 그래서 장구벌레라 부르는 유충들은 보통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 보통 이렇게 물 끝층에다 붙어 있잖아요. 그게 숨쉴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이제 유충들은요, 맑고 깨끗하게 흐르는 물보다 탁하고 고인 물에 많이 서식해요. 그래서 그 1급수에서 3급수까지에는 잘안 살아요. 그 1급수는 우리 그 마실 수 있죠? 아리수. 그 한강물은 마셔도 돼. 물론 우리가 한강물을 그 서울에 있는 한강물을 직접 마시진 않아요. 서울에 있는 한강물은 직접 마시기에는 좀 껄끄럽고요. 그 뭐냐, 우리가 한강물을 직접 마시고 싶으면요, 저기 태백산 가서 그 뭐냐 그 계곡물 가가지고 거기서 떠서 드세요. 태백산물 아니면 이제 그 한라산 백록담에는 요즘 그 물가에 못 들어가죠? 그 여러분들 백두산 천지 가면요, 그 백두산 천지에선 그 물을 떠올 수 있다고 하더라. 그 지난번에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백두산 갔을 때뭐물 떠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고요. 그 다음에 2급수 물에서는 물놀이를 할수 있어요. 그 3급수 물들은 주로 농업용수나 공업용수 정도로 쓰고요. 그 다음에 4급수에서 5급수는요, 사실 생명체가 살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맑은 물보다 탁한 물에 모기가 많이 살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모기가 더러운 물을 좋아해서가 아니에요. 모기는 깨끗한 물에도 살아요. 그런데 깨끗한 물에는요, 그만큼 생물체가 많이 살죠. 근데 그 이제 물에서 사는 생명체들 중에서 모기의 천적들이 있어요. 미꾸라지, 붕어, 물빵개, 송사리 이런 거는요, 그 뭐냐, 방역을 위해서 일부러 저수지에다 풀어놓기도 해요. 그러니까 막 미꾸라지 같은, 특히 막 미꾸라지를 막 저수지에 막 많이 뿌리는 이유 중 하나가 가성비가 좋아요. 이 미꾸라지들이 모기
유충들을 굉장히 잘 잡아먹어요. 먹고 살아요. 그리고 이 고인물에다 석유를 뿌리면요, 수면에 기름막이 생겨요. 그래서 사실 그 유충들이 숨을 쉬지를 못해요. 유충들이 숨을 쉬지 못해. 이런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요, 미국이 파나마 운하를 만들 때요, 그 미국이 만든 거예요. 파나마 운하는 그 파나마 운하를 미국이 팔때그 원래 처음에는 파나마 운하를 프랑스가 건설을 했다가 철수를 해요. 그 말라리아 때문에 작업에 투입됐던 인부들이 너무 많이 죽어가지고 그 프랑스 사람들은 철수를 해요. 그거를 갖다가 이제 미국이 다시 그걸 받아서 만드는데, 미국은요, 석유를 표면에다 뿌려가지고 그 유충들을 죽이는 방법으로 해결했어요. 그 미국의 그 서부 텍사스 중진류 있잖아요. 그 진짜 텍사스주에서 석유를 갖고 와가지고 그거를 파나마 운하 그 공사하는 그물 현장에다 뿌리는 거야. 공사 현장이니까 얼마나 물이 탁하겠어요. 지금이야 운하에 물이 흐르니까 옛날보단 깨끗하겠지만, 그래서 이 기름으로 인한 환경 문제 때문에 방역을 목적으로 이 방법을 쓰는 건 금지하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고인물을 발견하면요, 사실 제일 좋은 방법은 그 주변에 보이는 흙으로 엎어버리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 운동장 가면요, 괜히 수위 아저씨들이 비 오고 난 다음에 그 웅덩이에다가 흙을 갖다가 날르는 게 괜히 날리는 게 아니에요. 할일 없어 하는 게 아니야. 그게 학교 운동장에 모기들이 들끓지 않게 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학교의 방역 수칙이야. 수위 아저씨들이 그래서 항상 그 수위실 옆에 리어카랑 삽이 있는 이유는 그거예요. 어디선가 흙을 갖고 와. 흙을 갖고 와서 학교 운동장에 뿌려요. 그리고 모기는요, 시베리아, 북극, 이렇게 추운 지역에서도 번식을 해요. 다만, 그 모기가 지구촌 전체 3,500여 종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이들 중에서 온대기후나 열대기후에 강한 모기 종이 있고요. 그리고 온대기후나 열대기후에 취약한 종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온대기후죠,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우리나라도 이제 온대기후권이 됐어요. 그래서 겨울에 알로 잠들어 있다가 여름에 집단 부활을 하지. 그래서 요즘 이제 지구 온난화 때문에 그 우리가 너무 더워지니까 그 원래 우리나라에 있어야 될 모기 종들이 저기 북극으로 간 거야. 그래서 모기들은 진짜 세계 어디든지 다 있어요. 모기 개체수에 영향을 주는 가장 큰 요소는 사실 제일 중요한 건 강수량이에요. 왜냐하면 비가 와야 기후가 습해지거든. 그래서 모기의 성장이 촉진돼 가지고 개체수가 많이 늘어나요. 그리고 그 같은 지역이 됐더라도 폭염의 여파로 가뭄이 심하게 들어서 땅이 쩍쩍 갈라지고 그러면요, 개체수가 팍 줄어들어요. 그리고 이제 그 혹서기에 폭염이 너무 심하잖아요. 그래서 의외로요, 폭염주의보일 때는 모기가 생각보다 없어요. 너무 덥거든. 너무 더우면 모기가 없고요. 오히려 이 여름이 끝나가는 초가을에 모기가 많다고 그래요. 초여름에는 너무 더워지니까 그때는 이제 모기가 조금씩 그 부화할 때고요. 여름이 끝나가고 초가을에 이때가 모기가 많다 그래요. 예외로
한여름에도요, 그 태풍같이, 태풍이나 집중폭우같이 임팩트 큰 비가 오면요, 장구벌레들이 고여있다가 다 물에, 빗물에 쓸려가가지고 죽기는 해요. 왜냐면 다 쓸려가버리면 숨을 못 쉬거든. 그래서 그 오히려 집중폭우가 오고 나면 모기들이 한번 샥 죽기는 해. 그리고 고산지대들은 모기가 적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영상 15도 이하면 모기가 활동을 못한다고 보면 돼요. 평균 기온이 낮으면. 그래서 특히 백두대간 근처 지역들, 뭐 평창이라든지 정선이라든지, 뭐 평창, 정선, 뭐 태백 이런 데처럼 그 진짜 백두대간 근처 고산 지역들은요, 그 뭐냐, 모기가 거의 활동을 못해요. 아니면 뭐 인제, 인제, 아, 홍천은 동서로 넓으니까 뺄게요. 아니야, 그래가지고 특히 여러분들 그 태백에 가면요, 태백이 그 도시가 한 해발 한 7,800m 정도쯤, 해발 최소 해발 5,600m 이상은 올라가야지 태백은 도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태백의 행정구역이요, 행정구역 그 전체적으로 그 최소 해발 500m 이상은 올라가야지 있어요. 그 우리나라 그 서울의 그 북한산의 그 백운, 북한산 백운대가 한 해발 800이 넘는데, 한 그쯤 높이가 도시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태백은 에어컨이 필요 없는 도시죠. 그래서 태백은 에어컨이 없어도 되는데,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내가 태백에 가서 살고 싶진 않아. 그리고요, 겨울에도 요즘은 모기가 꽤 나타나요. 그 지구 온난화 때문에 평균 기온이 올라 버리는 바람에, 언제는 내가 월미도에서요, 월미도 거긴 바다모기 엄청 그 몸집 큰 모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내가 월미도에서 모기를 11월에 본적 있어요. 그리고 기후를 크게 따질 필요 없는 실내에 피신하면 겨울에도 번식할 수가 있거든. 또 이제 실내는 겨울에는 보일러를 틀잖아요. 그러니까 적정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겨울에도 모기가 있어요. 특히 뭐 아파트의 기계실. 기계실 당연히 열기가 있으니까 거기에 모기가 있겠죠? 그리고 소방 펌프실. 그러니까 그 소방 펌프실, 거기는 물이 있겠지? 그리고 사실 제일 취약한 곳이 정화조죠. 정화조나 물탱크처럼 물이 고여있는 곳. 자, 그리고 이제 모기 약점. 모기 약점은 뭐냐면요, 파리에 비해서 날개가 빈약해요. 지구력이 나빠요. 그래서 오랜 시간 날지 못해요. 그리고 이제 그 모기한테는 쿨타임이 필요해요. 그래가지고 좀몇 시간 날려보면요, 아니다, 몇 시간까지도 아니다, 모기들은요 몇분 날고 나몇분 내지 몇초 날고 나면요 벽이나 천장에 붙어서 쉬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모기들은요 자신의 피부 색깔이랑 비슷한 곳이나 어두운 곳을 좋아해요. 그래서 책상 밑이나 아니면 뭐 가구 뒤에 틈새, 뭐 냉장고 뒤 틈새, TV 뒤 틈새 이런 데에 잘 붙어서 쉬어요. 어두운 곳. 그리고 그 여러분들 뭐 컴퓨터 모니터가 까맣다 하면요, 거기에도 모기가 붙어서 쉬고요.
그리고 지금은 여기 내 크로마키가 있잖아요. 요 뒤에 요 크로마키 천도요. 어두운 천을 쓰게 되면요, 모기가 여기에 붙어요. 여기 어두운 크로마키 천 쓰면 여기에 모기가 붙어. 나 그래서 크로마키에 붙어 있는 모기를 잡은 적도 있어요. 그리고요, 그 벽에 붙어서 자는 사람들은 모기에 많이 물릴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이제 가구에 그늘진 곳, 특히 책상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이제 다리를 그 책상 밑으로 넣잖아요. 그 그늘진 곳에 모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모기들은요, 피를 빨고 나면요, 당연히 그 뭐냐, 이 피 주머니에 몸이 통통해지고 무거워지게 그 피를 무겁게 저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몸이 통통해지고 무거워지기 때문에 제대로 날지 못하고 속도가 느려져요. 근데 문제는요, 그 속도가 느려진 모기들은요, 진짜 막 힘없이 히히히 날아요. 막 빨리 못 날아요. 되게 그렇게 제대로 날지 못하는 모기들은 그냥 손으로 그냥 그 이렇게 박수를 탁 치거나 아니면 그냥 손으로 주먹을 이렇게 확 쥐기만 해도 이렇게 주먹을 확 쥐기만 해도 잡을 수 있어요. 근데 벽에 붙어있는 모기를 그냥 이렇게 탁 내려치면요, 주머니에 피도 같이 터져요. 당연하지. 그 피를 빨았는데 그 피도 같이 터지죠. 그래서 사실 그 모기를 터뜨려서 잡는 방법은 추천하질 않아요. 특히 벽지에 얼룩이 묻어서 잘 지워지질 않아요. 그래서 이 날개가 약하면요, 선풍기 근처에 잘 붙지를 못해요. 그래서 좀 선풍기 쪽도 모기가 생각보다 많이 붙어있지 않아요. 그리고 모기들은 아까 얘기했지만 야행성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여름에 덥다고 그 밤에 창문을 열면 안 돼요. 밤에 창문을 열면요, 특히 어두운 방에 모기들이 집중적으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어두운 방에서 갑자기 불을 켜면 화이트아웃 현상이 있어요. 왜냐면 모기가 안구적응력이 나빠가지고 벽에 딱 붙어서 움직이질 않아요. 그런데 모기가 단순히 비행능력 자체는 잠자리 다음으로 뛰어나는데 체력이 딸려서 그 벽에 붙어서 그 쿨타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모기가 좀 힘이 없기 때문에 벽에 붙어있는 모기를요, 한번 이렇게 싹 잡으려고 하면 모기가 한 번은 도망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모기가 자꾸 도망을 가다 보면요, 언젠가는 지쳐요. 그리고 그 바람이 불지 않는 공기 환경에서는 높은 층까지 올라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아파트가 한 15층짜리의 그런 옛날 그 평범한 아파트들이면요, 한 15층짜리 아파트면 15층에도 모기가 있는데, 막 그 우리 아파트가 최대 28층까지 있거든요. 근데 28층까지 가면 모기가 없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 모기가 밖에서는 못 들어올 수 있어요, 28층 집에. 그런데 모기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같이 올라오거나 아니면 이제 그 주변의 바람에 상승 기류가 있으면요, 그 상승 기류의 도움을 받아서 한 뭐 40층, 50층에도 올라갈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방충망은 필수이고요. 대한민국에서의 모기는요, 가려움증을 유발하면 수면 방해 요소로 또 적용을 해요. 근데 대한민국에서 모기는 그런다? 그런데요, 아프리카, 중남미, 기타 열대 기후 지역에서는요, 모기가 전염병 매개체예요.
그 모기가 사람의 피를 빨아먹으면서 다른 사람의 또 피를 빨아먹으러 가면서 그 뭐냐 체액을 뿌리잖아요. 근데 그 모기가 전염병 바이 그러니까 감염된 사람한테서 피를 빨아먹으면서 그 모기가 그 바이러스를 자기 몸에 넣어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그 피를 빠는 과정에서 체액을 주입을 해요. 그 체액에 바이러스가 묻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사람보다 사람을 더 많이 죽인다는 이유가 바로 이 모기가 바이러스 매개체이기 때문에도 있어요. 뭐 말라리아라든지 황열병이라든지 뎅기열이라든지 일본 뇌염. 특히 여러분 일본 뇌염 알죠? 그 일본 뇌염이라고 하는 이유는 일본산 모기예요. 이 일본산 모기인데 이 모기에 물리면 그거죠. 일본 뇌염에 물리면 그 아마 뭐 척수염이라든지 이 뇌에 염증을 일으켜 가지고 심각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초등학교 시절 때 일본 뇌염 예방접종 막 이런 거막 맞으라고 막 가정통신문 날려보내고 막 그럴 때 있었어요. 그 일본 출신의 세균학자로 그 일제시대의 학자인데 노구치 히데요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요, 그 아프리카에서 이 감염병인 황열병을 연구하다가 그 가나에서 연구를 했거든요. 근데 그 정작 이 노구치 자기 자신이 이 황열병에 걸려서 죽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그 본인이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노구치 히데요 이 사람은 좀 논란이 있는 게이 매독균을 미성년자한테 주입하는 생체 실험을 진행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좀 논란이 있지. 그리고 그 마케도니아의 왕이었던 알렉산드로스 3세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알렉산더 대왕 맞아요? 알렉산더 더 그레이트. 이 알렉산드로스 3세가요. 그 이제 마케도니아 왕겸 이집트 파라오 겸 페르시아의 페르시아의 왕인데 그 알렉산드로스 3세가 30대 초반에 죽어요. 30대 초반에 갑자기 이 원인 모를 열병에 걸려 죽어요. 사망 원인으로 가장 유력한 학설이 말라리아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건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는데 학설로 가장 유력한 건 말라리아예요. 그래서 발열 증세가 일정한 주기로 규칙적으로 나타난대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알렉산더가요. 그 페르시아는 사막이에요. 페르시아라는 사막이 페르시아나 이집트는 사막인데 이 사막 지역의 원정을 갔을 때는 모기에 안 물렸는데 문제는 페르시아를 넘어서 인도를 가죠. 근데 이 인도 원정 중에 모기에 물려요. 그걸로 추정을 해요. 인도 원정 중에 모기에 물린 걸로 추정을 하고요. 그 페르시아로 돌아온 뒤이 동료이자 그 이제 알렉산드로스가 동성애를 좀 했거든요. 친구이자 연인이었던 헤파이스티온 장군이 갑자기 죽어요. 이 죽음에 충격을 먹고 그때부터 알렉산드로스가 갑자기 술을 많이 마시기 시작해요. 술을 많이 마시고 근데 이제 아라비아 반도 원정 준비 과정에서 해군 제독이었던 네아르코스랑 밤새서 술 파티를 벌여요. 진짜 그냥 그 밤샘 술 파티를 벌이고 근데 이제 그 발열 증세가 있었다가 괜찮아졌어. 괜찮아지니까 술을 또 마시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날 그 발열이 또 심해졌어요. 그래서 그 알렉산드로스가 그 고통을 잊기 위해서 뭐 술을 마셨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한데 그열그 발열 증세가 점점 더 심해져 가지고 그 뇌세포가 파괴돼서 죽어요. 알렉산드로스는. 그래서 이 모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닌가, 말라리아로 죽은 것이 아닌가. 이걸로 추정을 하고요. 그리고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최초의 한국인 신학생 3명 중에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이랑 최영업 토마스 신부님 이두 분을 빼고는 최영업 아니 최방제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신학생 이분이 마카오랑 마닐라를 오가다가 마면서 공부를 하다가 모기에 물려서 말라리아에 걸려서 선종을 해요. 말라리아로. 그때 이제 마카오에서 밀란이 있어가지고 이때 그 한국인 신학생들이 잠깐 마닐라에 갔다 온 적이 있거든요. 아마 이 시기에 최방제 프란체스코 하비에르 신학생이 모기에 물려서 그래서 마카오에서 선종한 걸로 추정이 돼요. 왜냐면 또 말라리아가 진짜 마카오에서 걸리면요. 진짜 그러니까 마카오에서 모기에 물리면 그냥 말라리아로 직방이야. 물론 나는 이제 그 근처 홍콩에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건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요. 그 원래는요. 그 이집트의 수에즈 운하랑요. 그 다음에 파나마 운하를요. 그 프랑스의 페르디랑 드마리 레셉스라는 사람이 두 군데 다 공사를 책임을 져요. 근데 이제 1869년에 수에즈 운하는 건설을 성공을 해요. 근데 수에즈 운하, 거기 이집트는 사막이잖아요. 그래서 이집트는 그 우기가 딱 정해져 있어요. 우기가 딱 정해져 있고 강물이 그 홍수가 일정한 시기에 일어나기 때문에 농사를 짓기도 딱 좋아요. 자, 그런데요. 이집트는 걔도 습하지는 않아요. 이집트는 좀 건조한 기후죠. 그래서인가 수에즈 운하는 건설을 성공을 했는데요. 이렇게 파나마 운하는요. 그 적도에서 많이 떨어져 있질 않잖아요. 지구 북반구에 있지만 적도에서 떨어져 있지 않고 북미랑 남미 사이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파나마에서는요, 그 운하를 파는 과정에서요, 운하를 파면요, 처음에 이제 운하가 완전 개통되기 전까지는 물이 잘 흐르지 못하잖아요. 그 흐르지 못하는 물에 모기가 집중적으로 서식을 하고 이때 말라리아로 인구가 무려 2만 2천 명이나 죽어요. 그래서 이 레셉스가 파나마 운하는 끝까지 다 만들지 못하고 철수를 해요. 그리고 이 파나마 운하의 이 공사와 관련된 권리를 미국이 갖고 가요. 그래서 결국 파나마 운하는 미국이 완성하는데요. 미국은 이제 말라리아를 직면을 하면서 이제 그 고인물 위에다가 석유를 뿌리는 방식으로 텍사스주에서 석유를 갖고 와가지고 그 모기 방역을 동시에 추진을 하면서 계속 완공을 해요. 물론 그런다고 해도 모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 6,000명이나 되긴 하는데 뭐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모기를 물리면 졸라게 가려운 이유. 모기는요, 이 주둥이에요. 그 찌르는 부분이 있고 옆을 써는 부분이 있어요. 그 주둥이에요. 그 모기 침을 정확히 보면요, 날카롭게 찌르고요. 그 찌르는 침 근처에 옆을 써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피부를 뚫고 들어올 수 있는 거야. 그리고요, 모기들은요,
피를 빨기 전에 피가 굳는 걸 막기 위해서 모기 본인이 갖고 있던 타액을 주입을 해요. 그래서 인간의 항체랑 결합해서 항체 반응을 유발을 해요. 피부 염증. 그래서 그 가끔 좀막 산모기, 바다모기 막 이렇게 좀센 모기를 물리면요. 그 모기 물리고 나면요. 막 피부가 조금 그 부어 올라오는 이유 중 하나가 이 항체 반응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염증성 백혈구, 비만 세포, 뭐 이런 세포들이 조금 유리하다고 하더라. 그리고 이 비만 세포는요, 히스타민이랑 유코트리엔 B4가 방출이 되는 물질이에요. 히스타민, 혈관 투과성을 증가시켜서 체액을 혈관 밖으로 나가게 해서 이거를 염증을 유발을 하죠. 그이 모기 타액에는요, 세균이 포함되어 있거나 말라리아의 원충이 포함돼서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모기 그 내가 아까 모기가 그 감염병의 매개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감염된 사람한테서 피를 빨아들일 때이 세균이 그 모기의 그몸 안에 들어갔다가 모기가 이제 타액을 주입을 할때그 타액에 섞여가지고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제 모기는 공기를 진동시켜서 이 소리를 내거든요. 날갯소리가 이제 500에서 600Hz인데 사람은 20Hz부터 진동을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50Hz 이상의 진동은 생활소음으로 간주해요. 근데 사람은요, 자는 중에는 소음을 못 느껴요. 근데 자려고 할 때는 막상 목이 잉잉 소리가 들리면 잠을 못 들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잠을 깊게 잔 경우가 있는데 모기 소리가 아니고 가려움 때문에 깬 거고요. 그리고 잠을 깊이 빠졌다가 깨어 보면요, 그냥 모기 자국 투성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모기철에 약간 그 잠을 자는 장소 이런 것도 정말 케어를 확실히 잘 해줘야 돼요. 사람 주변에 모기가 자주 날아다니는 거는요, 모기가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은 곳을 좋아해요. 이산화탄소에는 열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이 호흡 과정에서 이 날숨으로 내뱉는 이산화탄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반응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래서 사람의 나이가 들면 들수록 가청 주파수 대역폭 대비해서 청각이 떨어져요. 그래서 모기 소리가 거의 안 들린대요. 그 다음에 이제 모기에 잘 물리는 사람들. 땀 많이 흘리는 사람들이 비만 잘 걸려요. 그래서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들은요, 평소에 화장실에서 자주자주 씻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그래서인가 이 단약이 그래서 그런가 이 뭐냐 그 동네에 따라서 막 이제 그 뭐냐 약간 유인제를 뿌리는 경우도 있어요. 땀의 구성 중에 하나라고. 그리고 그 비만인 사람들 있죠. 비만인 사람들도 애초에 신체 대사량이 높기 때문에 땀을 많이 흘려요. 그 이거를 조금 응용을 하자면 체취 강한 사람들이 땀 때문에 냄새가 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모기에 잘 물리는 사람들 또 다른 유형. 신체 대사량이 높아서 몸에 열이 많고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사람들. 모기들이 이산화탄소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신체 대사량이 높을수록 열 많은 체질에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고요. 운동선수들은 당연히 활동량이 2배 내지 3배죠. 임산부도 이제 임산부 시절 끝나면 또 모르겠는데 임산부들은 평상시 배출의 2배에서 3배 정도 더 많은 신체 대사량을 발휘를 해요.
그리고 다둥이를 임신을 했을 경우는 그 기간이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요, 이만 2세에 그 신체 대사량이 제일 많거든요. 왜냐면 아기들은요, 뭔가 답답해요. 말을 못하니까 답답한데, 어른들이 막배 타고 철도 타고 막 그러면요, 그냥 너도 나도 할거 없이 뿌잉 이래요. 어쨌든 그렇게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술 좋아하는 사람들 이거 조심해야 되는 게, 알코올로 분해되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굉장히 많이 발생해요. 그리고 이제 검은 옷을 입었거나 피부가 검은 사람들, 내가 아는 유튜버들 중에서 검은 옷만 입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근데 이 어두운 색깔의 사람의 모기가 좋아하는 이유는 모기가 생명이라 그래요. 그래서 피부가 모두 명암만 느껴져서 밝으면, 특히 뭐냐, 육룡이 나를 향한 그 드라마에서는 그 세자가 그 태종의 칼을 대신 들고 나오더라고. 그리고 이제 검은 옷들은요, 다른 책들하고는 약간 선호도가 달라요. 다른 책들은 곤충이랑 다르게 바뀐 곳을 조금 밝을수록 좋아하는 경향인데, 이분은요, 그냥 어려운 곳에서 다니는 걸 좋아한다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밤에 나타나는 이유는요, 해가 지면 어두워지죠. 그래서 하늘이 막 검고 퍼렇게 어둡기 때문에 좀더 밝은 색깔인 집으로 들어오는 것 때문이에요. 어쨌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모기 방제 여기부터는요, 다음 페이지 2부에서 이어서